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덕스러운 언어의 주인공이 됩시다. 덕스러운 언어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합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언어 훈련 잘 하셔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또 자신도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울산 출신의 한 목사님이 저 북한의 심장부 평양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울산에서 목사님이 귀하게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좀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칼에 죽게 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수장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대놓고 말하기를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 당신 고향 울산에 가서나 말씀을 전하시오 라고 하면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 살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나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암이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고 또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정연희 씨의 소설 양아진에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1900년대 초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을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는지 생각하며 작성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 중에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 아마도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막상 그런 그들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살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냈던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11조를 3일에 한 번씩 계산해서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와 성회를 빠짐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까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너져 있는데 무너져 있는지 모르고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임박해 있었던 그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북이스라엘과 비슷할런지도 모릅니다. 죄에 빠진 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무너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너진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길, 첫 번째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교육자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같은 행정 업무를 하더라도 저마다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모두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나처럼 일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고민도 하지 않고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끙끙대면서 일을 하다 보면 행정 업무에 은사가 있는 한 목사님이 슥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금방 합니다 하면서 아주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혼자서 내 방식대로 씨름하면 몇 시간이 걸릴 업무가 툭 하고 던져주는 한마디 조언으로 인하여 그 일이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100%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 텐데 99%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1%는 안 좋은 마음이 듭니다. 아, 왜 이거를 이제서야 알려주는 거야? 빨리 좀 알려주지. 물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여러 곳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머리 싸매고 밤새 고민해도 안 되던 것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주님의 한 번의 터치로 단숨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도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혹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내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한 10분만 대화하면 다음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슬슬슬슬 피하게 되죠. 아모스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은 총 9장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모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몇 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읽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받으셨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화를 내시지? 라고 하는 느낌이 첫 번째로 다가옵니다. 이제 내용 파악이 좀 되고 조금 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실만 하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당연하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모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전에 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까발리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너희들 코앞에 놓여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제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문구가 총 26번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들아, 나 분명히 얘기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 듣고 돌이켜야 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6번 말하고 말하는 사람 또 보셨습니까? 두 번, 세 번, 많아봤자 네 번 안 되겠다 싶으면 입 아프게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짐 싸서 집에 가세요. 해고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부모가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경고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쫓아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말 부모와의 연을 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모스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심판들,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만큼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감정의 텐션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황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발 좀 듣고 돌이켜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애절한 절규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그들의 양심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멈춰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죄가 죄인지 분별하는 선한 양심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옛말처럼 그들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나날이 담대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임박한 심판을 향하여 그들은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며 멈춰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자신을 의지할 수 없었고 외부로부터 도와주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야,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주소를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죄악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다가온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말씀하셨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들어야 삽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화려한 언어가 아무리 고상하고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는 죄로 망가진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붙잡고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새로 개발된 수술법이 있다고, 이 약 새로 개발됐다라고, 여러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를 살려내는 성령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무너진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길, 두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구제불능이 되어 있는 너희에게 그래도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어사전에 찾다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한 뭐 제가 찾기로는 한 5개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 살피다, 시계가 어디 있지? 찾다, 이럴 때 쓰는 것이죠. 또 맡겼거나 빼앗겼던 것을 도로 가져오다, 아 핸드폰 압수당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할 때 그런 의미이죠. 누군가를 만나려고 부르다, 당신을 누가 찾아요 할 때 그 찾아요입니다. 가치 있다고 여겨서 애써서 구하다, 그리고 해결책이나 방안을 알아내기 위해 모색하다,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이 성경에 가까운 의미는 4번입니다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애써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으라는 성경적인 의미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찾다, 히브리어로는 다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게 될 때에는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하나님도 찾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찾아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의 의미가 바로 다라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해 주셔도 되고 응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반드시 찾아내기 위해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입니다. 아, 찾기는 찾는데 이런 어떤 손해가 요구되고 어떤 노력이 요구되면 나 안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다라시 찾다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으셨지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골무럭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와 그 일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바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등, 3등짜리 의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명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인맥과 노력을 동원하여 그 의사를 만날 예약을 잡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해도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요. 그 의사 선생님만 만날 수 있다면. 결혼을 앞둔 연인이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이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돈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울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이러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과 길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브엘세바는 3대 성지라고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던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승리케 하셨던 곳이고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구경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가서 마음 없는 예배를 그들의 방식으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언제 외도합니까? 나 오늘부터 외도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아내를 전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때 외도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책은 나 오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죄가 공격해 들어갈 틈이 거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의 공간이 바로 죄가 내 안에 틈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07년도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회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전부터 말씀 사경회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심겨졌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집회를 통해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강력한 회개운동이었다. 듣는 마음이 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회복되니 오랜 구습과 죄와 어두움에 스스로를 인지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바위보다 단단했던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눈같이 녹아졌습니다. 성도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교만했던 선교사들의 죄, 죽은 사람의 재산을 가로챘던 장로의 죄, 선교사의 돈을 훔쳤던 여성도의 죄, 아내를 돌보지 않고 첩을 들여서 쾌락에 심취했던 남성도의 죄, 일본 순사들이 죄인들 잡으러 왔다가 본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나 하나님의 절규를 듣고 돌이킬 때에 바로 거기에 소망의 여지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그들은 실패하였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자락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무뎌진 자들을 길이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반응할 힘을 주시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절규를 듣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며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듣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